아, 여긴 것 같아, 닷. 여기라구나. 어, 바다장. 수목장 말고 바다장? 어? 어? 선생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바다장? 어, 이런 거는 진짜 처음 봐요. 와. 와, 이렇게. 바다장도 있어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다른 데도 잘 보고 오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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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으세요. 네. 나 저 처음 들어보네, 저 소리를. 그러니까 바다장은 또 처음이에요. 바다장이라고 이렇게 네. 간판이 써 있는데 생전 처음 듣는 소리인데요. 저희가 이제 바다장이라고 그러면 바다에서 장례를 치르는 오케이. 그러니까 수목장이 수목에서 장례를 치르시는 것처럼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바다에서는 연안에서 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는 산골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연안에서 가깝지 않은 곳,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이제 모셔드리면 네. 조금 더 멀리 자유롭게 가신다는 의미로 많이 하셔서 좀 나는 자유롭고 싶어요 라는 유언들이 좀 있으시잖아요. 나는 네. 좀 자유롭게 뿌려줘 라고 하시는 분들. 어, 선생님 말씀이랑 똑같아요. 네, 정말. 내 얘기네. 내 얘기요. 네, 딱이네요. 근데 지금 산이나 강은 사실 국내에선 불법이시고 이제 그런 문화를 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제는 네. 바다가 하나의 대체적인 장소가 되죠. 처음 듣는 그쵸. 방법이네 이거는. 오래 아프셨던 분들 잘 못 움직이셨던 분들 이런 분들께서 많이 하시고 또 실향민 분들 고향이 이제 결국은 살아생전 고향에 못 돌아갔으니까 이야 너무 좋네요. 그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네. 훨씬 더 이 바다장이라는 그 의미가 아름다운 그 뜻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바다장이라 그러면 손으로 바다에 직접 뿌려드리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네, 네. 사실 바다에 나가면 바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 생각만큼 바다로 예쁘게 가지를 잘 못하세요. 네. 그래서 잘못하다 보면 오히려 바다로 가시는 게 아니라 배에도 떨어지고 사람도 뒤집어쓰고 이럴 수 있어서 네. 직접 손으로 바다로 모시진 않고 이렇게 특화함으로 모셔서 꽃장식을 해서 띄워드리면 굴분이 물 밑으로 손으로 하는 것보다 날림이 훨씬 적겠죠. 네. 바람의 날림도 전혀 없고 꽃잎이 같이 흘러가시기 때문에 가시는 모습도 좀 지켜보실 수 있고. 와, 네. 이래야 이제 안 날리니까. 아이씨, 나 제국 보니까 시원하다. 아, 혹시 수목장보다 반응이 좋으시네. 아, 그렇군요. 나 제국 보니까 아주 좋아. 꽃길 가시라고, 꽃과 함께. 너무 궁금하네요. 배가 궁금하고 그 환경이 어떤 건지. 저희가 12시마다 합동추모선이 있어요. 어머. 그래서 이제 내려가서 한번 예, 보시면서 한번 보도 될까요? 네, 예. 바다가 어떤지 보러 가실게요. 좋아요,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가족분들 이제 천천히 들어가실 거예요. 안쪽 들어가 주세요. 아, 멀리 나가야 되니까. 머리 조심하시고요. 다른 분들 추모하시는 시간에 이제 같이 잠깐 그렇군요. 들어가셔서 장례를 직접 보실 순 없으니까. 네네네네. 네. 네. 앞쪽으로 머리 조심하세요. 여기 머리 조심하세요. 천천히. 오케이? 야, 저런 거 처음 보네. 와. 저희가 보통 이제 이동할 때는 한 네. 10분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바다장이라고 해서 아무데서나 상고를 하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찾아오실 때 네. 어디쯤에 모셨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우리가 연안에서 이렇게 바다를 바라봤을 때 빨간 등대, 하얀 등대가 있는 것처럼 조금 얕은 곳에도 작은 등대처럼 이정표가 있어요. 그거를 부표, 떠있는 표라고 부르는데 그 자리를 활용하시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장례를 치르고 나시면 그 자리에 모셨다는 확인서를 보내드려요. 가족분들이 이제 그거 간직하고 계시고 자, 몇 번에 계시는구나. 그래서 부표가 그런 목적으로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 거고 네. 저희는 그중에서 21번 부표 옆으로 이동을 할 거고요. 네. 저 다리가 인천대교 네. 알죠. 그래서 오른쪽 끝이 인천공항으로 연결이 되고 있어서
아, 자리 딱 좋다. 인천 공항을 가면서 여기를 다 보면서 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막 왔다 갔다 하실 때 그 바다가 그 바다가 아닌 것 같다고 느낌이 달라지시는 거죠. 어머. 이제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계시다. 그러네요. 그러네요. 내 가족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겠다. 그렇겠네요. 공항 갈 때마다 생각나겠네. 그렇죠. 이게 자연장이다 보니까 네. 날씨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중요하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날이 좋은 날 보내드리면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잘 맞아요. 가시는 것 같고 네, 좋은 데 가실 네, 것 같고. 네, 맞아요. 그것도 그러네요. 또 비바람 치면 또 속상하고. 더 속상하고. 그런 마음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저희가 이제 추모를 하기 위해서 배 바깥으로 나가실 거예요. 조금 추울 네. 수 있고요. 네. 옷 잘 여며주시고 네. 네, 천천히 나오실게요. 네. 오늘 저기서 보시는 거는 그러니까 장례가 아니라 그냥 추모하는 거를 옆에서 그 장소에서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 좋네. 아주 좋죠. 난 바다라 좋고. 그래요. 네. 좀 보고 싶어. 그 다음에 어떻게 궁금해. 어떻게 하는지. 예. 저희가 이제 아까 예. 말씀드린 부표라는 게 예. 저 앞에 아, 저거요. 녹색으로 아~ 뭐가 하나 서 있죠. 예, 예, 예. 자기는 또 뭐 아는 것 같지? 가족 여러분, 내가 기적을 세 번 올리겠습니다. 기적이 올리는 동안 고인분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부표라는 게 많이 봤겠지만 뭐 그렇게 신경 쓰면서 이렇게 찾아본 적은 없는데 갑자기 그 부표에다가 그 부표 위에 앉아있는 갈매기들이 보는데 그 자체가 너무 슬프더라고. 이제는 앞으로 부표를 보면 똑같이 못 볼 것 같아요. 저희도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아빠 아까 그 배 봤었지 장례식 너무 마음이 좀 그렇겠더라고 그렇지 마음이 간만에도 그렇겠지 막 손을 이렇게 흔들리더라고 물 보면서 근데 그게 어떤 기분이 그게 그러니까 인생의 마지막을 보는 거라고 기분이 이상하시겠다 이 물이 갑자기 이제 의미가 달라졌어. 그냥 물이 아니야. 가족 여러분, 이제 추모를 모두 마치고 부두로 입항하겠습니다. 안전한 입항을 위하여 선실로 입실하시오. Is it colder? A little bit. Right? 생각이 많으신 것 같다. 아예 안 해봤거든요. 근데 보면서 이제 나도 한번 주은 씨처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저희 부모님을 딱 떠올려봤을 때 이런 거를 뭐 하자 그러면은 되게 울적해 하실 것 같은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되게 적극적으로 밝게, 좀 이렇게 그럴 수 있지 하면서 웃으면서 맞이하셨지만 사실 영정 사진을 찍자라는 얘기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거를 그 준비를 해야 되는 건 알지만 머릿속으로는 마음속으로는 이거를 왜 찍어 뭐 이런
반발심이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 근데 왜 이렇게 미리 영정사진을 찍든지 수위를 맞춰놓든지 자리를 봐놓든지 하면 오래 산다고 더 오래 사시고 더 장수하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또 오래 살 수도 맞아, 그건 말, 오래 맞는 말이긴 해요. 옛날 수위를 먼저 맞춰놨다고 맞아요, 그러면 건강하게 오래 사신다고 하는 얘기가 어머. 있어요. 그럼요, 너무 좋죠. 저도 한번 그런 식으로 한번 설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